자, 우선 우리가 파이팅 자세를 잡습니다. 상태에서 제가 앞손을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대로 살짝 허리만 틀어준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너클파크 부분에 상대방을 맞춰주시면 돼요. 자, 잽 들어가면 스텝과 같이 이용해 잽, 허리만 잽, 톡, 잽, 톡 이런 느낌으로 허리를 틀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스텝, 저번 시간에 배운 스텝을 이용해서 하나 하면 허리, 둘, 그대로 하나, 허리, 둘.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제일 큰 포인트는 상대방이 눈치가 채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큰 동작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짧고 간결하게 이 상태에서 팔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몸을 이용해서 허리, 끝, 허리, 끝.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눈치채지 못하는 데미지를 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.